직접 소를 부려 농사를 짓는 풍경. 이제는 보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지만 아직도 그러한 목가적 풍경을 볼 수 있는 농촌도 분명히 있습니다. 농기계를 이용하면 훨씬 빠르고 편리할 텐데 또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. 한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산 아래 비탈진 밭에 누런 소를 이끌고 온 62살 유주상 씨. 소에 멍에를 걸치고 쟁기를 잇더니 곧 밭갈이를 시작합니다. 80을 넘긴 장인어른이 소를 몰고 유 씨는 뒤에서 쟁기를 잡습니다. 이렇게 소로 농사를 지은 지도 40년째. 고추 농사로 시작해 최근엔 브로콜리까지 작물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했지만 매년 봄 밭갈이는 아직도 소에게 맡깁니다. 도움 받는 만큼 내가 뭐 참 뭐 먹이라도 사료라도 계속 사다가 주고 그런 이제 그 내 도움 받는 만큼 이제 좀 해주는 거지요. 뭐. 농기계 발달로 밭갈이 기계화율이 90%를 넘는 요즘은 거의 보기 힘든 풍경입니다. 기계가 편한 것은 누구나 알지만 아직도 경사가 가파르고 돌이 많은 비탈밭은 기계가 들어와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농사를 짓는데 우리 소가 그래도 큰 목을 하고 있어요. 소 없으면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소를 아주 소중히 다뤄요. 이제 소가 쟁기질하는 것은 이례적인 풍경이 됐지만 기계가 닿지 못하는 구석구석에서 소는 여전히 인간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.